안녕하십니까. 고건태입니다. 지금부터 숄더 에비덕션 RM 증가를 위한 공스 모빌리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숄더 에비덕션 RM의 제한이 오는 대부분의 원인이 그레노이드 캐비티에 대해서 휴머러스 헤드가 앞쪽으로 서블룩시에이션이 일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스 모빌리제이션을 시행하기 앞서 먼저 그레노이드 캐비티, 즉 스캐플라에 대해서 휴머러스 헤드를 포스테리어 글라이딩 해주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스캐플라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고정해 준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휴머러스 헤드를 손바닥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감싸고 앞쪽에서 뒤쪽 동시에 15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푸시해 주게 되겠습니다. 스텝 1, 15도 가벼운 푸시. 그래서 헤드에 조그만한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이것이 스텝 1에서 중지를 하고 스텝 2는 헤드를 그레노이드 캐비티에 대해서 약간 디스트랙션 해주는 느낌으로 살짝 벌려주는 것이 스텝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2. 스텝 3는 푸시 방향이 15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했는데 뒤쪽으로 밀면서 이 15도를 없애고 수직 방향으로 밀어주는 것으로 이 팔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스텝 3가 되겠고, 그리고 방향 전환 이후에 뒤쪽으로 힘을 주어서 밀어주는 것이 스텝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텝 4, 1, 2, 3, 4, 네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스텝 1, 2, 3, 4를 연속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캐플라 고정, 헤드를 감싸지고 15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뒷방향으로 밀어주는 것이 스텝 1, 그리고 헤드를 약간 디스트랙션 해주는 것이 스텝 2, 그리고 15도 각도를 수직 방향으로 밀어주는 것이 스텝 3, 그리고 수직으로 그대로 뒷부분을 포스테리어 방향으로 밀어주는 것이 스텝 4. 이렇게 해서 그레노이드 캐비티에 대해서 휴머러스 헤드가 뒤쪽 방향으로 정상의 위치보다 뒤쪽 방향으로 밀어주어서 그레노이드 휴머럴 조인트에 포스테리어 캡슐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공스 모빌리제이션을 시행하는데, 먼저 모빌리제이션을 하고자 하는 팔의 반대편에 서서 한 손으로 스캐플라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푸시하고 다른 한 손으로 휴머러스 헤드를 앞에서 뒤 방향으로 푸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치료사의 헤드는 환자 헤드의 뒤편으로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사의 뒤쪽 다리는 길게 뻗어주시고요. 앞쪽 다리는 니 플렉션을 유지해줍니다. 그렇게 하여 치료사의 자세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손으로 고정, 앞손으로 헤드를 뒤쪽으로 푸시 하고 난 이후에 치료사가 하나, 둘, 셋이라고 버벌 코멘트를 하게 되면 환자는 셋에서 Z축에 대해서 코로널 프레임 방향으로 숄더 에비덕션을 던지는데 빠르고 강력하게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휴메랄 조인트에서 디스트랙션이 관성력에 의해서 디스트랙션이 발생하면서 롤링과 슬라이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봉스 모빌리제이션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 여기서 제한이 되었고 더 강하게 밀면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팔입니다. 1, 2, 3.
이렇게 미드칭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환자의 팔은 패선이 없어야 되며 주메르수가 귀 뒤편으로 코를 분해로 완벽하게 미드액션이 진행되어야 공수모빌리제이션이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